안녕하세요, 럭녀예요. 21개월 아기 눈맞춤과 호명 반응 그리고 언어 발달이 좀 느려서 21개월 때부터 언어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지금 또 언어 치료를 받은 지 한 5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확 진짜 발달하고 뭔가 성장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찍 언어 치료를 시작하길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도 육아가 처음이고 아이에게 어떻게 교육하고 해야 될지 몰랐던 부분을 이제 선생님을 통해서 매주 만나고 아이의 발달 속도나 그 언어가 어느 정도 늘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체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언어 치료란 게 결국은 선생님의 역할이 한 10% 정도라면 부모의 역할이 90%인데 그 역할 자체를 아 이번 주는 뭐 어떻게 자극을 좀 주세요. 구강 마사지를 좀 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권하니까 제가 공부하게 되고 내 스스로도 아이에게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21개월 아기 언어치료를 받았는데 아무도 이 나이 때는 언어치료를 잘 안 받더라고요. 하지만 요 시기가 되면 이미 같은 또래 아이들과 비교해서 언어적인 수준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게 눈에 보이고 엄마의 조급함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왜 이렇게 느리지? 라고 인지하고 자각하는 순간부터 더 아이의 언어에 집착하게 되고 사실은 아이의 발달 속도가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잘 못 받아들이죠. 우리가 정상 발달 범위 안에 그 내 아이가 속해 있지 않다라는 거에 대한 불안함이 사실 컸어요. 저도 남자애들은 느리다 그리고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36개월 이전에는 자폐라고도 진단도 못 내리고 뭔가를 특정지어서 느리다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기다려라 하지만 어차피 내가 인지를 했고 그리고 어떻게 해줘야 될지 잘 모르는데 선생님과 같이 협력하에 내 아이를 케어하고 놀이하는 방법을 내가 좀 이해한다면 나 역시도 아이에게 훨씬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언어치료를 일찍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언어치료를 받으러 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가장 큰 문제는 미디어 노출이에요. 저도 조금 일찍부터 보여준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24시간 중에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조금의 안이란 생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TV 속의 화면들은 굉장히 색깔이 다양하고 알록달록하고 빠른 화면 전환이 되기 때문에 아이는 이런 자극들이 훨씬 더 이렇게 강하게 오니까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다른 어떤 정적인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지루함을 느끼고 반응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은 이런 화면, 미디어 이런 게 아닌 다른 자극들은 별로 재미가 없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교육적인 프로에 따라서 좀 더 아이가 발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24개월 이전에는 어떤 번영기라던가 기본적인 뇌가 한창 발달하는 그 시기에 미디어적인 자극, 시각적인 자극보다 오감을 통해서 자극을 좀 이루어줄 수 있는 같이 뭔가 경험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놀이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대가족을 구성해서 엄마, 아빠가 주 양육자가 아니더라도 뭐 이모, 고모, 삼촌, 할머니, 할아버지 등 다양하게 내 아이를 좀 케어하고 더 자극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핵가족화가 되어서 엄마, 아빠가 아니고는 딱히 내 아이에 대해서 자극이 들어갈 어떤 소리라던가 라포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전에는 공동육아도 하고 뭐 내 집, 옆집, 뭐 윗집 다 알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그런 게 좀 없긴 없어요. 한 번은 또 이랬다는 거예요. 부모가 교수까지 하시는 분이었는데 40개월 아기가 아직까지 말을 못해서 언어치료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엄마가 아이도 감정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저 아이를 어떤 아이의 감정에서 아이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본다기보다 엄마 위주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기는 그냥 배고프면 밥 주고 기저귀 갈고 이런 역할만 해왔던 거예요. 딱 기본적인 보육의 어떤 아이가 당연히 못 알아들을 거라 생각을 하고 엄마가 일방적으로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에게도 계속 이렇게 말해주는 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엄마들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뭐 세상도 빠르게 변하고 너무나 다양한 장난감들과 아이를 현혹시키는 그런 것들이 많지만 사실 원론적인 어떤 기본부터 따지면 장난감은 결국 쓰레기로 전락한 어떤 상품이고 결국은 부모들은 어떻게 아이와 놀아줘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장난감이나 미디어로 좀 대신해서 육아를 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아이를 위해서 더 상호작용하면서 많이 놀려고 합니다. 내 아이의 발달 속도를 조금만 더 엄마가 포용적으로 좀 기다려주고 그리고 엄마도 공부가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